이그니토 형이랑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비교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친구가 쓰는 가사들은 좀 이제 순수하고 소년다운 가사들을 많이 썼었고 저랑 데뷔가 됐었으니까. 찰랑이는 머릿결 쓰다듬으며 얼굴이 빨개져서 더 이뻐 거친 분노를 잠재울 재물은 결국 스스로가 되어버리는 비극의 최후 천사 악마 천사 악마 천사와 악마 그 이그니토와 키비 키비 전쟁 되네요. 키비가 탈락할 리는 없으니까 일단 이그니토 형이 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전인 통제된 세계 네, 안녕하세요. 키비입니다. 쇼미더머니에 참가하신 계기가 있나요? 좀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으로서 변화를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좀 캐치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에서 자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그니토는 검은색 옷을 입고 왔고 키비는 올 화이트로 입고 왔고 천사 느낌? 오늘 대기실에 있는데 딱 자리가 그렇더라고요. 기대되는데 네, 들어볼까요? 예. 나 목이 말라가도 부어서 맥주 한잔 줘 아니 거품 빠진 너 말고 탄산 백그라운드만 넣어 나랑 표대할 생각이면 네 백그라운드 널 앞에서 리스펙 어쩌고 떠들어 마지막 F알아 너 너랑 배틀 안 해도 쉽게 널 해부하는 법 난 대체하는 너 나는 걸어 와우 와우 아 진짜 아쉽다. 나오는 거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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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그니토라고 하는 래퍼입니다. 반갑습니다. 팬들이 이렇게 부르신 닉네임이 또 있다 그러시는데 악마라고. 제가 좀 전에 그랬거든요. 이게 만약에 불이 나오더라도 다시 올라오실 것 같다고 이렇게 위로. 근데 제일 네. 잘 어울릴 것 같아 그 느낌이 불과 함께. 아유 일부러 그 광면을 보시려고 이렇게 노래 좀 나눠주세요.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어 그러면 정말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궁금해요. 오케이. 아... 예. 한다. 성의 절규만 남은 태어 자네 틈새로 새어나온 불신은 비명마저 모두 태워 정교하고 신속한 체어 이 행성의 재건을 알리는 곧고 검은 철탑을 높게 세워 신화에 머무른 시대가 멈춘 벽을 전부 소멸시키고자 발발한 전투 잔당의 간신이 살아남았던 목숨을 밟아가며 완성시키는 절의 목수 기계화된 논리의 회로를 따라 꿈틀거리는 전류는 이성을 포로로 삼아 완벽한 합리성에 마비된 집단호를 지닌 집단호를 지닌 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마지막에 불 딱 악령의 불이 아니었나 불이 인상적이네요. 너무 특혜가 아닌지 너무 특혜가 아닌지 신인 개별의 의지가 빚어낸 통제된 움직임 와 불 쏴주세요. 불 쏴주세요.
정말 오늘 본 것 중에는 가장 압도적인 무대였던 것 같아요. 저는 마스터링된 음원을 듣는 줄 알았어요. 최고였어요. 진짜 최고였어요. 어떻게 보면 힙합에도 되게 다양한 게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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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완전 언더그라운드 랩도 있다라는 걸 그래도 보여줄 수 있어가지고 쇼미더머니를 통해서 이런 거 보여줄 수 있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것 같아요.